사실 저는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첫날이 되니까 아무 말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룸메이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줬고 그때 저는 생각을 했죠. 저처럼 미국에서 언어 때문에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컴퍼니를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링글 공동대표 이성파라고 합니다. 저는 스탠포드 유학 중 원어민 룸메이트에게 1대1로 영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만족감과 또 저희가 성장했던 경험을 녹여서 링글이라는 1대1 화상 영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 튜터와 함께 실제 외국인 동료나 친구와 이야기할 법한 주제를 다루는 학습 컨텐츠를 저희 팀이 직접 제작하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링글은 튜터, 컨텐츠, 학습 시스템 이 세 분야에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링글은 영미권 30위권 대학 출신의 다양한 전공과 또 관심 분야 그리고 경험을 가진 원어민을 채용하여서 다른 튜터링 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우수한 영어 교정 서비스, 질 좋은 영어 대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링글은 최신 비즈니스와 시사 인사이트를 담은 벌써 1000개가 넘는 교재,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라이브 웨비나와 또 400개 이상의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시스템은 우선 수강생의 영어를 튜터가 교정하는 내용을 수업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툴 링글 닥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튜터 선정, 수업 예복습, 학습 컨텐츠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앱과 웹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AI를 활용하여 수업 대화 내용을 스크립트화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수강생의 말하기 속도, 또 사용 단어 및 구문 범위 등 분석 제공하여서 수강생이 많이 쓰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의어 리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나 보안 위협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저들이 점점 늘어나고 인프라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소스에서 보안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AWS Solutions Architect와 Account Manager와 논의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AWS WAF 더불어 Amazon Guardian도 함께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mazon Guardian과 같은 AWS 서비스 도입 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AWS 서비스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한정된 팀 파워 내에서 보안과 비즈니스 이 둘 다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아마존 가드듀리의 도입으로 고객 정보 보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에 집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쉬운 도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제공된 트라이얼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경험하고 장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트라이얼을 하는 동안 가드듀리의 링글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빠짐없이 구현되어 있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링글이 이미 AWS의 Speech to Text Engine 등 다른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어서 시너지가 나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각각의 AWS 서비스 자체가 인더스트리 탑 티어 레벨이기 때문에 도입 시 기술 측면에서의 고민할 필요가 매우 적었고요. 또 비용 지불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해서 리소스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링글은 처음부터 AWS를 도입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굉장히 잘 결정한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했었고 또 인프라 구축이나 확장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프레미스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CSP 중에서도 가장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기술 서포트가 잘 되는 AWS를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AW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실제 링글 유저가 급증할 때도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또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요. 링글을 담당하는 AWS 팀에서 AI, ML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클라우드 보안과 같은 소개 세션을 꾸준히 진행해 주셔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또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WS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가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링크 글로벌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걱정 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AWS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링클과 같이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개발, 또 인프라 관리, 보안까지 관리해야 되는 스타트업에게 아마존 GuardDuty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마존 GuardDuty는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도입이 가능하고요. 또 CloudTrail, VPC Flow Logs, DNS Logs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탐지할 결과를 알려줍니다. 즉, 세 가지 log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탐지하고 그것들을 리스트로 표현해서 이메일이나 슬랙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모든 걸 저희가 직접 다 해야 됐으면 정말 엄청난 공수가 들었을 텐데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클라우드 보안 레이어를 강화한 느낌이라 든든합니다. 저희 링글은 AWS L-START 멤버입니다. AWS L-START는 AWS에서 EdTech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데요. AWS 클라우드에서 차세대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WS L-START 회원이 되면 AWS 프로모션 크레딧을 통한 금융 지원, 또 기술 교육, 그리고 국내의 EdTech 전문가의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돼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링클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EdTech 스타트업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